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러분들과 또 횡설수설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좀 뭐가 한두 가지가 또 필요해서 드라이브 겸 올마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유명 유튜버 뭐 그분도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방송하는 제그 방송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예, 그 방송에서 어느 한 애국 국민이 통탄한 한 글이 많이 올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그 글을 또 보면서 깊은 생각들, 그리고 이제 어떤 충격에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대한민국, 뭐 동방의 예의지구, 그 말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일 시끄러운 나라, 동방의 예의지국이 아니라 지금 동방의 혼란지구, 솔직한 이야기로 도떼기 시장의 지국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가만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나라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배부르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대박나고, 또 거울 좋은 감투 하나 얻어쓰기 위해서 가진 머리를 다 쓰고, 참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잃은 민족들은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습니다. 푸대접이에요. 홀로 싸워야 돼요. 홀로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자기 권리를 정말 깨알 만큼이라도 그냥 챙기는 것뿐입니다. 참 비참한 이 현상. 그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왜? 아마도 그럴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닐 거야. 그것은 그냥 괜히, 솔직한 말로 꼰대들이 괜히 걱정하는 말이고, 그자들이 겁이 나서 만들어낸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소위 세상을 모르고 내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소위 정신 나간 자들. 어제 방송에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장성급이라고 하는 자가 상대편 당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한 군인이었다는 거죠. 군인이라는 자가 애국이 뭔지 모릅니까? 군인이라는 자가 자기 패거리의 말에 그저 속아 넘어가서 그 패거리 비우나 맞추자고.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 부하들을 아마 호령을 했을 텐데, 정신 차리라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아마 자기 부하 장병들을 앞에 놓고 아마 고개 빳빳이 세우고 눈에 불을 켜면서 아마 호령을 했을 겁니다. 가증스럽더군요.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장성이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민간과 달라요.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그 나라 최고의 강한 집단이 아닙니까? 그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집단이 약해 빠지고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정말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코치나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기술 발휘하기 위해서 개인기만 발휘하며 모든 시합을 끝냈다면은 아마 그 경기는 반드시 전부 패배로 끝났을 겁니다. 패배로 끝나면 지가 아무리 신철기물한 재주를 부리고 어떠한 특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 놈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진 놈은 빛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기를 봐도, 프로 경기를 봐도 챔피언과 2등을 한 비챔피언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연한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신과 레벨, 그 정말 무게는 너무나 다르죠. 진자는, 그래서 모든 게 그러잖아요. 스포츠에서 사실은 그것이 정말 아마추어 정신에 그 어떠한 그 페어하고 정당한 경계를 하고 줄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1, 2, 3등,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이죠. 프로에서는 은메달, 동메달 없습니다. 프로에서는 우승한 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전쟁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나는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나약한지를 저는 정말 분명히 압니다. 저는 지금 올마트 파킹장에 다 왔습니다. 올마트 파킹장에서 파킹을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하지 못한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아직까지 정말 우익에서 보수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고 그래도 그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아마 생명선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위 좌익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날치는 우리가 나이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조금 더 우리가 보탰다면은 아마 30대 중반, 40대, 50대, 60대. 근데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국에 대해서 애국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이 어리석은 국민들,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기 조국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정말 조금 부유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유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현재 이런 후진국들의 그 극한 상태를 맛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60을 넘어서 70대들, 80대들, 더 나아가 90대들, 소위 후진국이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경험해봤고 전쟁을 경험해봤고 전쟁 때문에 폐허된 그 한국 땅에서 재건도 해보았고 또 군대라고 하는 강력한 그 단체에서 지금의 이 자유스러운 군대와는 달리 우리는 정말 상명하복의 엄한 기울 속에서 군대 생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애국 방공정신을 키운 이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이런 곳이 다 정말 거의 희석되고 어느 정도 여유롭고 자유롭고 좀 더 후진국을 벗어난 그런 형태의 변화된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배고픔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모르다 보니까 배가 고픔을 모르는 부유한 자들은 여유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배가 고픈 정말 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예, 이기심에 정말 빠지는 야 그러한 세대죠. 예, 여유가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얼마나 더 이해할까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쓴맛을 맛보지 못했는데 배가 고파서 앙통 정말 손에 걸고 아침마다 밥 한 숟갈 줍쇼 하면서 구걸했던 모습을 구경이나 해봤을까요?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에요. 부잣집은 갈 수도 없죠. 그래도 아주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산다는 이 서민 그 중에서도 약간 중상층 그 집들의 대문을 두들기면서 밥 한 술 줍쇼 찬밥도 좋습니다 하고 다녔던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겪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그저 그 부모들이 노력해서 고생해서 정말 가정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을 마련해 놓은 후에 밥 한 숟갈이라도 밥 한 끼라도 굶을 걱정 안 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 쌀이 귀한 줄 압니까? 밥 한 술이 귀한 줄 압니까? 솔직히 그저 밥 한 숟갈 어떨 땐 보리밥 어떨 때는 밀가루 반죽 수제비를 떠먹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좌익이라 떠들고 지금 자기가 태어난 이 조국을 끄럽게 괴롭히고 어지럽힌 이 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불러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좌익 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서민 편을 들어주네. 실제로 지금 세상을 떠들게 하고 지금 시끄럽게 하는 자들은 배고픈 자들 아니에요. 이 자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디에서든지 돈을 뜯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는 거 우리는 서민 편이야. 힘들고 권력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상낙원을 만들 거야. 골고루 우리는 나누어 먹을 거야. 소위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부르짖는 그 말에 그냥 현혹돼서 그대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당장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저 사탕 하나 정말 집어넣어주고 요새 말로 한다면은 라면 한 봉지라도 사주는 사람이 어차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그냥 혼란시켜버립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해요. 왜 가진 말로 약 있는 자들이 저 배운 자들이 지들만 배불르게 먹고 당신네들 이용해서 지네들만 부를 쌓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거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허위 선전을 해가면서 그들의 등골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우애값하십시오. 항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전쟁을 바로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땅을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대통령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모든 것을 국민들을 위해 생각해 준 사람, 국민들을 깊이 이해한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참 민주주의의 이름이 희석돼가지고 좌익이라고 하는 자들, 소위 좌익이라고 하는 정치판의 양아치들이 솔직히 말해서 반대 아닌 반대, 즉 그저 패거리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으쌰으쌰하자고 그저 싫든 좋든 내 패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좋고 나쁜 거 상관없어요. 내 패거리가 이겨야 돼요. 결국 말하자면 줄다리기 하잖아요. 내가 싫은 놈이 한 편이라도 같이 힘쓰자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왜?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야, 나는 너와 싫어, 너는 저편으로 가. 그럴 놈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은 놈이 됐든 내가 좋은 놈이 됐든 그저 한편이 돼서 같이 끌어당겨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속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겨서 한순간이라도 나 폼 잡고 살면 돼. 왜? 인간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 없어요. 왜? 당장 내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즐거워야 되고 이 순간에 내가 폼을 잡아야 되고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왕초가 돼야 되고 이 순간에 내가 어디 가서 주름 잡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내가 이게 즉석으로 내가 하는 말이지만 이걸 유식한 말로 더 번역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좌익들이 유식하게 행동들 합니까? 요즘 일어난 정치 바닥에서 행동들을 보면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흥분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떤 고난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냥 나온 대로 막 합니다. 나온 대로 막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똥줄 탈 놈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나오는 대로 막 해서 받아주고 겁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순간을 피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덜미가 돼서 너 한번 나한테 혼나봐라 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벼르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 계획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아마 무서운 힘이 발휘될 거예요. 특히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 잠자는 뭐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사자나 범의 코털을 건드려 놓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건드린 자는 반드시 폐망합니다. 아마 그 순간 끝이 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나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이름을 들었던 나라예요. 반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사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멸공을 외치면서 산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왜? 자그마치 몇백만 명이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지고도 뭐 한 300만 명 이상이라는 이런 같은 피의 형제가
형제 자매가 피를 흘리고 싸웠고 또 희생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는다고 하면은 소위 정말 호국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묵념을 합니까? 묵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희생된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떠한 정치인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인이 제대로 똑바로 국민을 그래도 생각해주며 사는 정치인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가려야 됩니다.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공갈 협박이나 하고 어디 가서 거짓을 일삼는 자가 교묘한 패거리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지금 가짓 만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온 이 역사 속에 그러한 교활한 인간은 정말 정말 처음입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십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사람들이 생긴 대로 느낌대로 놉니다. 지금 시끄럽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난 그들의 얼굴만 봐도, 정말 뉴스에 그들의 모습만 봐도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그 섬뜩함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섬뜩함은 그 섬뜩함을 느끼는 그 본인들에게 언젠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발 상식 있는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 골불견 그리고 뻔뻔이들, 인면수심,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들여다보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글쎄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이성이 마비되고 인성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남들을 그저 선동하고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야수와 같은 존재들, 이제는 여러분들 정신들 바짝 차리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현실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정말 이 이제 살 만큼 산 이 늙은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들 정신 차리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실 것을 믿으며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Thank you.